창조경제 실현에 중요한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 그중 기초과학을 지원하고 공동연구를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있다. 바로 국내 최고 수준의 첨단 연구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 기초과학연구 인프라기관으로서 지난 20여 년간 기초과학의 뿌리를 다지는 연구지원과 함께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국가과학기술의 초석인 기초과학을 이끌며 창조경제 실현에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을 찾아간다. 대덕연구단지 안에 위치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 1988년 한국과학재단 부설 기초과학연구지원센터로 출범, 국가적 연구장비 중심기관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대덕본원과 오창본원, 10개의 지역센터 등 모두 12개의 거점을 통해 전국적인 분석지원과 공동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인 분석지원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의미 있는 연구 성과를 거두고 있다. 현재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서는 약 5,500여 명의 연구자들이 분석지원 의뢰하는 연간 13만여 건의 시료들을 분석지원하고 있습니다. 분석지원과 외부 연구자들과의 공동연구를 통해서 네이처 사이언스급 저널 포함해서 연간 약 1,200여 편의 SCI급 논문을 발표하는 데 저희가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조경제가 중요한 화두가 된 지금,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역할 재정립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역시 한층 더 폭넓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저희 연구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첨단의 연구 장비를 구축하고 운영해서 외부 연구자들이 저희의 장비들을 잘 활용하는 데, 기여하는 데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요한 역할로는 분석법을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연구 장비를 개발하는 게 될 수 있고요. 또 그 연구 장비를 운영하는 인력을 저희가 양성하고 있습니다. 국가연구시설 장비진흥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국내에 있는 여러 가지 연구시설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대형 연구장비를 설치, 운영하는 데에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총 1,800억 원, 160여 종의 연구장비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생명과학, 나노과학, 환경과학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곳에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 보유한 4대 대형 장비 중 하나로 꼽히는 초고전압 투과 전자현미경 HVEM이 운영되고 있다. 전 세계에 설치된 20여 대의 HVEM 중 가장 진보된 성능과 운영 시스템을 갖춘 장비 중 하나로, 원자 단위의 구조까지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최첨단 전자현미경이다. 신소재 같은 것들은 저희가 직접 원자 수준에서 모델 설계를 하고 외부에서 개발된 신소재를 저희한테 의뢰를 하면 저희가 원자 수준에서 이 신소재가 결함이 있는지 아니면 제대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 그것들을 예측하고 분석하고 평가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세포 소기관이나 아니면 그 질병 관련해서는 그 치료 질병을 만들었거나 아니면 그 조영제를 만들었거나 이런 기능성 그 물질을 만들었을 때 이것들이 세포 내에 제대로 잘 전달이 돼서 들어가 있는지 그것들을 다 이미징을 통해서 다 관찰을 하고 이것들을 평가를 해줘서 외부 연구자들이나 국내 연구자들한테 제공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대덕본원과 함께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4대 대형 장비 중 나머지 세 종류의 대형 장비가 운영되고 있는 오창본원이다. 오창본원 내 자기공명 연구동에는 2006년부터 설치돼 운영되고 있는 900MHz NMR 핵 자기공명 분광기가 있다. 이 역시 전 세계 20대에 불과한
최첨단 구조분석 연구장비로 그 자장의 세기가 지구 자기장의 40만 배가 넘는 수준인데 거대 분자의 규모를 규명하는 데 사용되는 대표적인 장비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900MHz NMR은 전 세계 최고 사양입니다. 이 장비를 이용하면 거대 분자 구조 구조를 규명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단백질, 핵산 같은 큰 분자의 구조를 규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활용해서 특정 질병 관련 단백질, 예를 들면 암 증식에 관여하는 단백질의 구조를 규명하게 되면 그 단백질이 제 기능을 못하도록 하는 약을 어떻게 개발할지 그 단초를 제공하는 그런 정보를 저희들이 제공할 수 있다. 그래서 약을 조기에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연구원에서 직접 개발한 분석 장비도 있다. 질량분석연구부에서 운영되고 있는 초고분해능 질량분석기는 2004년부터 4년에 걸쳐 미국 국립 고자장연구소와 공동으로 개발, 2008년부터 이곳 오창본원에서 본격 가동되고 있다. 특히 초고분해능 질량분석기는 분자 질량 측정 정확도 부문에서 세계 최고 기록을 경신, 생명과학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는 장비로 유전체와 단백질체 연구에 필수적인 장비이기도 하다. 지구 환경 분야 연구에 필수적인 장비도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4대 대형 장비 중 하나다. 고분해능 2차 이온 질량 분석기는 지구 환경 분야 연구를 위해선 국내 최초로 설치된 장비로 지질연대 측정, 안정 동위원소 연구 등 국가적 공동 활용 연구 장비로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기초과학 연구에는 꼭 필요하지만 기업이나 대학, 개별 연구기관 등에서 운영하기 어려운 대형 장비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 운영 지원함으로써 국내 기초과학의 기반을 다져온 것이다. 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대형 장비는 전 세계에 몇 대 없는 굉장히 귀중한 장비들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다른 기관들이 갖고 있는 첨단 분석 장비로는 해결할 수 없는 과학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또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대형 장비로는 전자현미경, 또 질량 분석기, 연대 측정 분석 장비들이 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다양한 분야에서 저희가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서 대형 장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대형 장비 지원과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의 연구 활동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 개발된 암의 진단과 치료에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약물도 활발한 연구 활동의 성과물이다. 각종 암 진단에는 표적 물질과 형광 분자 영상을 통해 암 세포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형광 물질이 사용되는데 여기에 항암 효과가 있는 저분자 항암제를 결합시킴으로써 진단과 동시에 치료가 가능한 항암제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이다. 저희들이 사용하고자 했던 항암제가 부작용이 아주 크기 때문에 부작용을 최소화한 항암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암세포 표적 기능을 투여했습니다. 암세포 표적 기능이 부여되면 특정 암세포에만 표적이 돼서 정상 세포에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 방점을 둔 것이죠. 그래서 세포 단위에서 그 효과를 검증한 이후에 생체에서 암을 유발시킨 쥐 모델에서 그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전구 약물을 암에 걸린 쥐에게 주사하면 쥐의 몸에서 바로 분해되지 않고 암 세포까지 전달되는데 이 약물은 암세포 내에서 분해돼 항암작용을 하게 되고 또한 진단 시에는 암세포가 형광으로 보이도록 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특히 전구약물은 기존 의약품과는 화학구조나 본질적인 구성이 달라 체내 대사 과정을 거치면서 목표인 암세포에 도달해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체내의 건강한 세포를 파괴하지 않고 진단과 치료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항암제의 개발은
조기 진단과 맞춤형 치료제 개발 등 암 치료제에 있어 또 하나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창조경제 실현에 있어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이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중소기업 지원 업무다. 중소기업이 신기술이나 신제품을 개발, 공정을 개선하는 데 있어 우수한 기술 인력과 연구 장비를 확보하는 것은 필수지만 기술 개발에 필요한 연구 장비를 100% 보유한 중소기업은 극소수다. 이에 대해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 도움을 주고 있다. 저희 연구원의 본래의 임무가 중요한 임무가 분석 지원과 공동 연구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뭐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다기보다도 저희 하는 일들을 더 심화 강조하는 거죠. 분석 지원으로서는 저희가 비만 당뇨 모델에 대한 어떤 그 새로운 제약 또 식품 개발 이러한 것에 저희의 분석 기술들이 뭐 질량 분석이라든가 NMR이라든가 다양한 분석 기술들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또 공동연구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 뭐 휴먼 MRI에 필요한 코일이라든가 뭐 휴대용 질량 분석기라든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어떤 장치 개발 그런 것들을 중소기업과 같이 개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어떤 부가가치를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든가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함께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돕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하나의 예로 들 수 있는 것이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인데 첨단장비 개발 사업단 장기수 박사 연구팀의 기술 이전 사례가 그중 하나다. 이곳 첨단장비 개발 사업단에서 개발 중이던 열 영상 현미경에 적용된 기술이 반도체 소자 불량 분석 장비 기술로 확장. 국내의 한 중소기업에 이전돼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소자 불량 분석 장비는 지금까지 전량 수입에 의존해왔기 때문에 장비 국산화와 시장 경쟁력 강화라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저희가 개발한 장비는 적외선 검출 방식이 아니고 불량 위치에서 발생하는 열에 의한 그 표면 반사율 변화를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 빛을 이용해서 검출을 하기 때문에 공간 불회능이 기존의 외산 장비들에 비해서 약 5배 정도 더 좋게 할 수 있고요. 전체 시스템 가격도 절반 이하로 낮출 수 있어서 그 가격 경쟁력을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요. 따라서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은 물량 분석 장비 시장에서 충분한 그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외의 기술 선진 기업들이 선점하고 있는 특허를 회피하는 동시에 기존 장비가 가진 성능을 한 단계 향상시킨 기술의 개발. 장기수 박사 연구팀의 이러한 기술 개발 성과는 기술 이전을 통해 더욱 그 빛을 발하게 됐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불량 분석 장비를 수입하거나 자체 개발하고 있는 유재영 대표와의 만남이 그 시작이었는데. 기술 이전을 통해 반도체 소자 불량 분석 장비의 상용화라는 또 다른 목표로 시작점에 서게 된 유재영 대표. 그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기술 이전이 중소기업 성장의 촉진제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아직 이런 첨단 분야에서는 외국 회사의 의존도가 높은 편이고 그리고 또 저희 같은 중소기업은 사실 자금적인 문제도 있지만은 단지 그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로 아주 우수한 그 인력들을 저희가 이렇게 뽑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기초형 같은 데는 너무 훌륭한 연구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연구진들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된다면은 저희가 목표했던 바를 좀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기초과학 발전을 위한 연구 지원과 공동 연구를 수행해온 국내 최고의 기초과학 연구 인프라 기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앞으로도 국가과학기술의 기반을 더욱 튼튼히 다지는 한편 창조경제 실현의 주역이 될 중소기업 지원 임무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생활 속 작은 아이디어부터 첨단과학기술까지 누구나 어떤 아이디어라도 제안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창조경제타운 홈페이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